곽수정의 뉴스 정면 승부. 네, 청취자 여러분들께서는 YTN 뉴스 FM 곽수정의 뉴스 정면 승부 듣고 계십니다. 박영수 특검 성과와 과제라는 주제로 최준영 변호사와 김요한 시사평론가 두 분과 함께 말씀 나누고 있습니다. 자, 삼성 특검에 대해서 계속 말씀을 한번 드려볼까 합니다. 삼성 쪽은 지금 재판에서 진실 밝히겠다 하면서 치열한 2라운드를 예고한 상태고 또 최고의 특수통 변호인단을 지금 구성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지금은 삼성 입장에서는 뭐 쓸 수 있는 모든 카드를 다 동원해서 써야 되니까요. 네. 뭐 회사가 만들어진 이래로 총수가 구속이 된 게 처음이기도 처음이죠. 하고 그리고 이제 뭐 다른 혐의도 아니고 네. 뇌물죄 혐의로 지금 들어가 있기 때문에 예. 이 삼성에서는 하여튼 뭐 상상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동원해가지고 예. 법리도 개발하고 여러 가지로 지금 싸울 텐데요. 예. 이 나머지 특검이 이제 수사를 해서 종료가 되고 공소유지를 이제 열심히 하겠지만 그 공소유지를 하는 사람들은 또 이제 좀 달라지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삼성 입장에서는 계속 처음부터 끝까지 이 저 법리적으로 다투어온 예. 사람들하고 예. 조금 그래도 나름대로 전보다는 희망이 있다라고 생각을 할 가능성이 좀 있습니다. 예. 특검이 지금 수사한 것 중에서 가장 굵직한 다섯 개. 그러니까 많은 청취자분들이나 국민들께서 관심이 사는 게 약 다섯 개입니다. 하나가 삼성 합병 찬성에 대한 압력 문제. 또 하나가 이화여대 입시 및 학사 비리 사건. 세 번째가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의혹 사건. 그다음에 네 번째가 박 대통령 대기업 뇌물 의혹건. 그리고 다섯 번째가 청와대 비선 진료 의혹건. 이렇게 이제 크게 다섯 개인데 우리 최진영 변호사께서 보시기에 네네. 자, 대리인 쪽이라고 보지 마시고 소추 의원 쪽이라고 보셔서 이 다섯 개 중에서 어느 것 하나 제대로 헌법재판소를 설득할 수 있는 증거라든지 논리가 확실하게 존재합니까? 이걸 논리적 전제를 제가 깔겠습니다. 네. 그 권성동 법사위원장이 소추단 네. 단장으로서 뭐라고 했냐면은 특검이 탄핵보다 먼저 끝난다 하더라도 예. 특검 수사 기록을 탄핵 재판소에 증거로 제출하지 않는다라고 했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모든 증거나 수사 기록이나 모든 것은 탄핵 절차에 하등의 영향을 미칠 수가 없습니다. 그저 오늘 얘기하는 이것도 지금 그 헌법재판관님들이 이 그 곽수정의 뉴스 정면 승부를 듣고 계실 수도 있는데 네. 이런 것을 듣는 정도의 의미가 있는 것이지 예. 지금 이 특검의 수사가 탄핵 절차에 증거로 들어가야 영향을 미치죠. 증거로 예. 들어가지 않다는 점에서 특검과 이 탄핵이 어떤 직접적 연관이 있다라고는 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네. 김요한 장 죄송합니다. 김요한 네. 평론가 방금 우리 최진희 변호사가 말씀하신 네. 내용을 알고 계셨습니까? 그럼요. 예. 청취자분들도 그걸 유의를 하셨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이 좀 굉장히 좀 어설프게 했습니다. 마치 탄핵과 탄핵 열차와 이 특검 열차가 예. 서로 경쟁하듯이 KTX로 300km로 가면 여기 350km로 가든 굉장히 그 스피드를 내는데 결국 사실은 그 법조인 생각에서는 탄핵보다는 이 특검이 먼저 끝날 거다 생각했는데 오히려 예. 탄핵이 먼저 끝난 그런 상당히 예상치 못한 그런 결과가 있고 하는데요. 네. 말씀드렸듯이 증거는 들어가진 않지만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모든 것을 재판관님들이 보고 있다는 것이죠. 예. 그래서 지난번 이영열 그 특별수사반에서는 삼성과 박근혜 대통령 최순실 씨 사이의 이른바 삼각관계가 예. 강요했다라고 봤지만 예. 이것이 완전히 그 특검에 와서는 프레임이 그 삼각관계가 물고 물리는 뇌물 관계였다. 이런 네. 부분으로 지금 그 이론이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한 네. 것은 간접적으로 그 헌법재판을 함에 있어서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라고 얘기를 할 수밖에 없고요. 네. 다만 그 간접적이라고 할 수밖에 없는 것도 어제 그 최우종 변론을 하는데 그 대통령 소추단 그러니까 그 국회 소추단 측에서 황정근 변호사님이 대표적으로 나와서 한 시간 미만으로 얘기를 했는데 그 내용이 아무리 봐도 뇌물이라는 얘기가 없어요. 그저 지난번에 이영열 특검에서 그 특별수사반에서 했는 것처럼 대기업에 대해서 박근혜 대통령이 암묵적인 영향력을 미쳐가지고 네. 강요를 했다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예. 적어도 그 국민들의 눈높이에는 사실 그 탄핵소추단의 전략이 맞는지에 대해서는 결과에 따라서는 두고두고 탄핵소추단에 대한 어떤 그 비판의 여지가 있을 여지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쉽게 생각하면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네. 그
형사 재판에서 다루는 거는 예. 유죄냐 무죄냐, 그러니까 죄가 있느냐 없느냐. 예. 그래서 이제 형법상 문제가 되느냐를 따지는 건데 네. 그거는 무죄 추정의 원칙을 적용해서 네. 굉장히 신체 사람의 신체와 재산을 강제하는 거니까 네. 굉장히 엄격하게 하도록 하고 있는데 네. 헌법재판소에서 다루는 심판 내용은 네. 이 사람이 국가의 통수권자로서의 자격이 있느냐 없느냐의 여부를 따지는 거기 때문에 이건 이 사람이 죄가 있어서 뭐 그 죄에 따라서 벌을 줄 거냐의 문제하고는 전혀 별개의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예, 예. 그건 좀 구별해가지고 좀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다만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예. 왜 그렇게 뇌물 했겠습니까? 예. 그것은 그 2004년 그 노무현 대통령에 대한 헌법 그 탄핵 재판의 결정문에서 예. 헌법재판소가 예. 이게 헌법과 법률을 위반했는 것이 국민을 배신해가지고 배신했다고 해서 파면해야 될 정도로 중대한 법률 위반이어야만 파면할 수 있다라고 하면서 네. 그 중대한 법률 위반으로서 대표적으로 예를 든 것이 바로 뇌물, 부패범죄인 겁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 특검에 의해서 뇌물죄가 확정이 된다라고 하면은 그것 자체만으로도 네. 대통령에 대한 탄핵 사유가 되기 때문에 그만큼 탄핵 이 특검의 사유가 중요했다고 하는데 네. 그렇게 중요하던 특검을 놔두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아무것도 없이 지금까지 있는 이영열 그 특별수사반에 있는 증거를 제출해 가지고 하면서 어제 그 박근혜 대통령단 측의 이동욱 재판관님으로부터 어떤 변론의 수모를 당했냐 하면은 이동욱 재판관이 봤더니만 이거 처음에는 뇌물 뭐 이렇게 식으로서 다 써놨다가 나중에 이걸 그 헌법재판소에서 좀 문제를 삼으니까 그런 부분 다 빼버리고 다 권한남용이다. 실제로 보면은 이 그 권한남용해 가지고 삼성 팔 비틀어서 400억 돈 받게 했다. 그리고 권한남용해서 공무원들 옷 벗게 했다. 모호한 권한남용이란 것으로 해가지고 해서 파면을 시킨다고 하면은 이거는 탄핵 사유가 안 된다라고 지금 얘기를 해버렸단 말이에요. 네. 그렇다는 점에서 과연 이 특검을 꾸준히 보지 않고 이렇게 빨리 탄핵 열차를 종착역에 가게 했는 것이 맞는지에 대해서는 그 결과 지금 오늘 그 초입에 저도 라디오를 들었습니다만 예. 오늘 그 헌법재판소의 평의 예. 뭐 만장일치가 아닌 격론이 벌어졌다 이런 예. 점에 있어 가지고 과연 이 결론에 어떤 식으로 영향을 미칠지에 대해서 특검과 탄핵 정말 서로 쌍방의 어떤 함수 관계를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할 때가 아닌가 예. 싶습니다. 예. 우리 김요한 평론가. 네, 뭐 살펴봐야 되기는 할 텐데 네. 이제 헌법재판소의 이제 결정이 나와야 되니까요. 그건 네. 뭐 지켜봐야 될 텐데. 네. 뭐 이렇게 저는 좀 이렇게 달리 보고 싶은 부분이 있는데요. 예. 예. 그러면 이 정도의 혐의 정도는 괜찮은 것이냐라고 네. 굉장히 상식적으로 묻는다고 하면 예. 그 이제 특검에서 그 이제 헌재 쪽 이제. 헌재에서 재판을 받을 때 그 뇌물을 적시하지 않은 부분은 네. 아무래도 이제 그런 쪽을 생각하지 않았나 싶어요. 그러니까 뇌물죄가 만약에 적용이 돼서 그 안에 이제 들어가는 순간 네. 그러면 이것에 대한 결론이 아직 명확하게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 네. 이거에 대해서 그러면 나중에 다른 결론이 나오면 어떡할 것이냐 예. 지켜봐야 된다. 예. 그래서 재판 과정을 뭐 특검법상 지금 한 7개월 정도 되거든요. 예. 그럼 7개월 정도는 지켜본 다음에 해야 된다라는 빌미를 줄 수 있기 때문에 네. 그것을 권한남용으로 줄여서 그것 말고도 다른 것이 규명된 것이 충분한 하기 때문에 이 정도면 대통령이 정상적으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부적합하다고 생각한다라고 네. 생각한 자신감의 표현일 수 있다. 네. 저는 사실 그렇게 보고요. 그러니까 이제 뭐 지금 말이 좀 현재 이 탄핵 쪽으로 흘러갔는데 특검 쪽을 저희들이 이야기하다가 뭐 결론은 뭐 나중에 좀 내릴 수 있으면 내리도록 하고 일단 대의민주주의에 의해서 뽑혀진 대통령이라고 하는 직업 공무원이 과연 법과 질서에 따라서 헌법이 정하는 법과 질서에 따라서 제대로 권력을 권한을 행사했느냐 아니면 사사로이 사적인 네트워크를 이용해서 행사했느냐 이게 아마 가장 중요한 본질일 것 같은데 특검 이야기를 좀 더 할게요. 이 중에서 쟤들이 제일 아쉬워하는 게 우병우 수사 이야기란 말입니다. 네. 벚꽃아지 이런 이야기도 나와요. 어떻게 된 겁니까 도대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좀 이건 상식적으로 좀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한번 이야기해 상식적으로. 주시죠. 예. 저는 그 개인적으로 뭐 우병우 수석을 잘 모릅니다. 네. 그런데 이 정도의 어떤 국민적 지탄을 받는 사람에 대해서 예. 어떤 개인적 연관이 있다고 해서 봐주겠습니까? 예. 오히려 혐의가 확실히 인정됐다고 하면은 저는 이영열 특검에서 네. 이른바 한 사람을 읍참 마속에서 검찰이 살겠다. 이른바 정권이 만약에 바뀌었을 경우에 어떤 고위공직자 비리수사 고비처라든가 아니면은 검경 그 수사권 분립 이런 더 큰 것에 있어서 이니시티브를 잡기 위해서 검찰로서는 우병우 수석을 오히려 재물로 삼으려고 했을 가능성이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네.
다시 특검으로 넘겼단 말이에요. 그런데 다시 와서 특검에서 지금까지 조사를 안 했습니까? 사실은 관련돼서 여러 사람을 하고 압수수색 집까지 다 압수수색을 하고 마치 영장 뭐 영장도 사실 청구를 했죠. 예.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이번에도 그 불구속 기소를 하는 것이 아니고 예. 그 공을 다시 검찰로 했단 말이에요. 예. 법조인 입장에서 봤을 땐 그거는 결국은 죄가 없다? 입증을 하기가 어렵거나 사실은 찾기가 어렵다. 내지는 없다라는 것을 간접적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예. 그렇기 그냥 때문에. 그냥 보면 저렇게 볼 수 있는데요. 네. 그렇기 때문에 말씀드렸듯이 우리 결국 예. 공으로 무슨 우병우가 공입니까? 축구공입니까? 예. 확실하게 그 이건 피의자에 대한 어떤 그 뭐랄까요. 기본적인 인권 보장 차원에서도 예. 아무리 그 뻣뻣하고 목에 깁스라고 한다 하더라도 예. 우병우 전 수석 또한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그렇죠. 그렇다고 하면 예. 기본적인 인권 보호 예. 어떤 피의자 인권 보호 이런 차원에서라도 이런, 예. 이런 식의 어떤 수사 행태는 예. 저는 지양돼야 된다고 봅니다. 예. 내부 사정을 조금 자세히 알면 예. 저렇게 주장하시기가 좀 어려워요. 왜냐하면 예. 그러면 모든 게 공평무사하게 똑같이 적용이 됐다면 가능하죠. 그런데 예. 예. 우병우 수석에 대한 압수수색은 예. 굉장히 늦게 이루어졌습니다. 예. 다른 지금 그 진행이 됐던 다른 예. 사람들의 압수수색보다도 예. 훨씬 뒤에 이루어졌고요. 예. 실제로 황제조사 사진이 찍히기 전까지는 예. 움직임이 잘 없었어요. 황제수사 사진이라고 하는 것은 그 이제 팔짱 끼고 있는 네, 사진. 조선일보 예. 기자에 의해서 그 예. 사진이 찍혀서 나오기 전까지는 예. 계좌 추적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예. 굉장히 소극적으로 이루어졌어요. 예, 예. 그래서 그 이후에 부랴부랴 이제 이루어졌거든요. 그런데 네. 그동안에 시간이 굉장히 많았단 말이죠. 네. 그리고 본인이 굉장히 법을 잘 아는 사람이기 때문에 예. 증거인멸이나 이런 걸 할 마음을 먹었으면 예. 이미 충분히 이루어지고도 남을 시간이었고 예. 그래서 특검이 수사를 한 것이 아까 말씀하신 대로 굉장히 밑조사를 잘해서 기초공사를 잘 다져서 넘어온 다른 사건들과는 달리 네. 우병우 사건은 압수수색을 다시 시작했단 말이죠. 예, 예. 그 늦은 시간에 압수수색을 다시 시작해서 예. 한 수사를 하는 의미가 있었고 예. 또 한 가지는 예. 우병우 수석을 문제 삼는 건 우병우 수석의 문제가 아니에요. 예. 왜냐하면 민정수석으로 있었을 때 네. 민정수석실에 근무하는 사람들은 다 현직 검사란 말이에요. 네. 물론 이제 그 검사직을 그만두고 갔다가 다시 돌아온 형식을 취하기는 하지만 네. 지금 다 검찰을 복귀했거든요. 예. 만약에 거기서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 사건이 된다 하면 이거는 검찰 조직 내부에 문제가 될 수 있어요. 예. 그 밑에서 이제 수족으로 일했던 사람들을 다 걷어내야 되는 거니까요. 그러면 검사들을 현직 검사들을 불러다가 압수수색도 하고 조사도 하고 다 해야 되는 상황인데 예. 검찰 조직으로서는 이게 마뜩지 않죠. 예. 그러니까 뭐 일부러 수사를 뭉개기 위해서라기보다는 예. 이걸 하기로 마음먹으면 공사가 굉장히 커지는 거거든요. 예. 예.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적극적으로 나서기가 쉽지 않고 그런 예. 상황에서 특검으로 넘어갔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수사를 할 시간이 물리적으로 지금 전체 인원이 100명인데 네. 삼성 이재용의 구속영장이 기각이 되면서 네. 뜻하지 않게 상당 부분 한 보름 이상이 더 이거를 예. 보강하는 데 수사에 전 총력을 기울였단 말이에요. 예. 그렇기 때문에 물리적으로 들어갈 수 있는 시간도 줄어들고 예. 그렇기 때문에 결국에는 못 밝히는 측면이 있다고 봅니다. 최영희 변호사님. 네. 만약에 말입니다. 압수수색이 청와대 압수수색이 이루어지고 왜냐 그러면 삼성도 1차 구속영장이 기각되고 난 다음에 안종범 정책조정수석이 자기가 데리고 있던 부하를 시켜서 39건의 수첩을 청와대에서 빼오고 난 다음에 그 건이 상당히 결정적인 증거가 제시가 되어서 구속이 됐다라는 이야기가 나온 게 있습니다. 네. 만약에 청와대 압수수색이 진행이 되었다면 우병우 민정수석도 구속됐을 가능성이 있다 없다. 있다. 그건 명백한 거죠. 예. 그거는 왜냐하면 충분한 증거가 예. 증거의 보고가 있는데 증거 문 열고 들어와서 그걸 못 가지고 왔으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내내 지금 이규철 특검보 같은 경우에도 아쉬움을 표현했고 네. 그렇기 때문에 그 이 압수수색 영장이 그 집행이 안 됐을 때 고육지책으로 해서 행정법원에 소송까지 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만큼 절박하다라는 것을 간접적으로 반증하는 것입니다. 네. 그렇지만 네. 결국 그것 또한 해내는 것도 특검입니다. 무슨 말이냐. 특검은 너무 명분에 추징을 하는 거죠. 명분과 실리. 명분은 뭡니까? 박근혜 대통령이 있는 그 청와대의 문을 찢고 들어가서 압수수색을 해오는 모습을 국민들에게 보이는 것이죠. 그런데 네. 법원까지도 안 된다고 했어요. 그렇다고 하면은 그다음에는 실리를 해야죠. 이른바 이미 제출 목록을 해서 제출해라. 그렇게 했다고 하면은 그 속에 있는 예를 들어서 특정 날짜에 있는 메인 서버에 있는 것들을 증거자료를 내라라든가 네. 관련되는 그런 것들을 한다면 충분히 관련되는 자료를 많이 확보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부분을 하지 않고 있다가 결국 명분도 잃고 실리도 잃어가지고 네. 우병우 수석조차도 결국은 법망을 무슨 꾸라지처럼 이렇게 나가게 했다는 그거에 대해서는 우병우 수석은 피의자이지 실제로 칼을 든 것은 특검 아닙니까?
특검이 너무 명분에 그 치중했다는 점에 있어 가지고는 이 부분에 있어서는 한번 그 고민을 해봐야 되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저는 이제 선후와 측면에서. 경중을 좀 따져야 된다고 생각해요. 네. 왜냐하면 70일간 수사를 하는데 네. 보통 대부분의 특수수사, 기업수사, 네. 큰 네. 수사를 할 때 1년씩 하거든요. 그리고 6개월 이상을 내사 기간을 거쳐서 다 가지고 있는 그런 뭐 진술이라든지 증거라든지 이런 거를 바탕으로 해서 맨 마지막에 정점에 있는 뭐 오너라든지 이런 사람들을 불러다 이제 수사를 하는 거거든요. 그렇게 해도 수사가 실패하는 경우가 꽤 있어요. 근데 네. 70일간 일밖에 안 되고 또 거기다가 뭐 검찰에서 인력을 파견받기는 했지만 최정예라고 보기도 힘들거든요. 네. 왜냐하면 일반 나가서 변호사 하시던 분들도 계시니까. 네. 그럼 그 아주 제한된 인력과 제한된 시간을 가지고 14가지나 되는 혐의를 수사하면서 거기서 선후와 경중을 따질 수밖에 없는데 네. 그렇기 때문에 삼성 수사를 제일 위에다가 올릴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가장 네. 돈의 규모도 크고 또 가장 범죄 혐의도 무거운 그 뇌물죄를 조사를 하려면 다른 것들은 물리적으로 우선순위가 밀리지 않겠습니까? 그러다 네. 보니까 이제 우병우 수석 같은 경우에는 기초수사도 돼 있지 않고 네. 증거도 많지 않고 그러면 사실 판단을 할 수밖에 없는데 이거는 특검을 비난하기보다는 네. 기초수사를 잘못한 검찰을 비난해야 되는 얘기 같아요. 저는. 그 부분은 실무와 정말 너무나 동떨어진 말씀인 것 같습니다. 저희도 이제 뭐 특검, 그 특수사, 뭐 기업수사 같은 경우에 의뢰받아서 하고 합니다만 특수사를 막 1년씩 하면 기업 망합니다. 아니, 아니요. 특수수사 기간은 짧지만 예, 예, 그 전에 내사 기간이 길다는 거죠. 하는 것이고 내사 이것 또한 우병우 수석에 대해서 이영열 특검에서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압수수색 그렇지 않습니다. 그거는 네. 그건 사실관계가 다릅니다. 네. 뭐 저도 네. 이제 그 내부에 있는 분들한테까지 네. 다 물어서 그 아는데요. 네. 제가 우병우 수석을 그 편들려고 하는 건 아닙니다. 그렇지만 우병우 수석 또한 이제 한 사람의 피의자로 한번 보자는 거예요. 네. 예. 그렇기 때문에 결국 우병우 권력은 굉장히 냉정합니다. 예. 권력 굉장히 냉정합니다. 네. 우리나라 중에 정치인들이 뭐라고 합니까? 제일 그 값이 안 나가는 사람이 끈떨어진 국회의원이라고 하듯이 청와대에서 나가는 사람 우병우 라인 천만의 말씀 만만의 콩떡입니다. 예. 물론 본인들이 피해를 볼 수 있다는 것은 이해는 예. 합니다. 그렇지만 예. 이와 같은 큰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 시점에서는 예. 그와 같은 우병우 수석도 한 사람의 개인에 불과한 겁니다. 예. 그런데 그 우병우 수석을 두고 검찰에 갔다가 특검에 갔다가 특검에 다시 검찰에 넘긴다? 저는 그건 현저히 부당하다고 봅니다. 예. 김요한. 저는 뭐 계속 거듭해서 말씀드리는데 네. 그 범죄 혐의 자체가 네. 직권남용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최장형 해봐야 제가 알기로는 5년 정도밖에 안 예.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예. 그러면 초범의 경우에는 집행유예가 나오기 쉬운 범죄 혐의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 그 혐의를 놓고 그 이 사람이 또 법을 굉장히 잘 알아서 뭐 여러 가지 사정들이 있습니다만 범법을 하는 형식으로 밑에 사람들한테 뭐 지시를 하거나 이러지 않는단 말이에요. 네. 누가 봐도 뭐 소위 얘기하는 선수들끼리는 아 이것이 수사를 하지 말라는 거구나 뭐 다른 걸 하라는 거구나 하는 걸 알아듣지만 네. 그거를 직접적으로 그렇게 표현하지 않거든요. 예. 법적으로 형식적으로 절차상으로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을 집어서 시간을 늘게 하거나 뭐 이런 식으로 개입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예. 그거를 밝혀내는 거는 증거관계가 굉장히 단단하게 있지 않으면 쉽지 않은 일이에요. 저는 그 말씀에서 한 마디 말씀드릴게요. 예, 예. 그 우병우 수석이 특검에 수사를 그 나갔을 때 기자들이 제일 먼저 물은 게 뭡니까? 최순실 씨 아십니까? 아십니까? 예. 모릅니다 했습니다. 결국 그러면은 최순실 씨 아는지 여부에 대해서 그렇게 그 이영열 특검에서 조사 그 검찰에 수사하고 이 그 특검에서도 그렇게 오래 수사를 했는데 결국 제가 만약에 그 어떤 그 영장 담당했던 판사라고 한다고 하면은 예. 우병우 수석이 최순실을 모르냐 했다는 그 정도만 안다는 것을 입증했다 하더라도 우병우 수석의 논리를 다 깰 수 있었을 겁니다. 예. 결국 우병우 수석에 대한 영장이 기각된 것은 결국 특검조차도 최순실과 이 우병우 관계조차도 제대로 규명을 못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예. 또 하나 아까 정확하게 말씀하셨는데 기껏 태산이 울렸는데 나온 거는 주한말인 겁니다. 우병우 수석에 대해서 뭐 굉장히 많은 어떤 그런 죄명이 있는 것 같이 했는데 기껏 그 구속영장이 청구에는 죄명이 예. 첫 번째 직무유기 예. 법정형이 1년 이하입니다. 직권남용 5년 이하 예. 법조인들은 솔직히 뒤로 돌아서 아이고 특검 우병우 수석에 대해서 뭘 했냐 이렇게 얘기를 했었습니다. 물론 그런 것이 특검이 봐주기 수사를 했다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예. 결국 그동안 뭐 했냐는 거예요. 그러면 1년 내내 한 사람을 두고 그럼 앞으로 10년을 조사해야 됩니까? 예. 지금 두 분의 말씀을 듣다 보니까 이 토론을 한
2시간 토론도 부족할 것 같은데 청취자 여러분들께서 상당히 지금 관심 있게 듣고 계실 것 같습니다. 지금 청취자 여러분들께서는 곽수중의 뉴스 정면승부 박영수 특검의 평가와 과제 최진영 변호사와 김용환 시사평론가 두 분과 함께 말씀 듣고 계십니다. 자, 이제 조금 열기를 가라앉혀서 뭐 우병우 라인 뭐 이런 건 앞에서 어느 정도 언급해 주셨으니까 좀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제 특검이 끝이 났으니까 검찰로 수사를 넘기는 수순으로 하지 않겠습니까? 네. 검찰 조직의 특성상 만약에 탄핵이 기각이 되거나 인용이 될 경우에 또 시나리오가 나뉘어지고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나오는데 어떻습니까? 그래도 국민들 요구를 무시할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뭐 특검 조사는. 그렇습니다. 예. 저는 나름대로 검찰이 잘할 거라고 봅니다. 네. 세 가지 방안을 얘기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예. 첫 번째, 이영렬 특별수사팀을 재부활한다. 예. 그리고 또 두 번째, 완전히 새 팀을 또 짠다. 예. 또 다른 뭐 한다고 하는데 결국 지금 그 얘기를 따르면은 지금 특검에 나와서 있는 그 검사들을 네. 다시 이 팀에 넣어서 수사를 연속성을 가지고 한다라고 하는데요. 그런 점에서 그 화력은 상당 부분 유지될 가능성이 있고 결국 보겠습니까? 수사는 의지입니다. 예. 결국 지금 검찰총장 김수남 검찰총장이 예. 얼마나 수사 의지를 가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 계속 예. 의지를 가지고 밀어붙이냐. 그것이 관건인 것이지 누가 하느냐 이거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고 봅니다. 예. 외부의 그 상황들이 많이 작용을 하리라고 저는 보고요. 예. 왜냐하면 말씀하신 대로 수사가 이제 의지가 있어야 예예. 똑같은 사안도 굉장히 의지가 강하면 차단해서 뭐 기소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렇죠. 지금 상황에서는 조금 상황이 워낙 민감하기 때문에 네. 어떻게 변하느냐를 좀 예의주시하지 않을까 싶고요. 예. 왜냐하면 또 이런 게 있습니다. 정무적으로는 특검에서 검찰에서 결국은 수사를 했는데 그닥 성과가 잘 나오지 않았단 말이죠. 예. 그러다가 이게 특검으로 가서 12번 특검 사상 가장 센 결과가 나왔단 네. 말이에요. 이것이 잘 유지가 돼가지고 잘 결과가 나오면 나올수록 예. 검찰로서는 그렇게 썩 마뜩 차는 내용이에요. 이게 예. 뭐 잘하면 자기가 수사를 잘못했다는 걸 자인하는 꼴이니까요. 그렇다고 이걸 법률가들이 뭐 일부러 수사를 망가뜨릴 수는 없습니다. 그렇죠. 예. 그렇지만 예. 그 정무적인 판단상 예. 아 이것을 계속 유지해 나가서 예. 결과를 내야 되겠다라는 의지를 가질 수 있는 상황 예. 그 상황이 만들어지느냐 아니면 예. 아 본인들이 뭔가 특검이 무리하게 정치적으로 이거 좀 쇼잉을 하면서 좀 세게 갔다라는 네. 게 몇 가지가 무너지거나 뭐 이렇게 나오면 나올 수도 있잖아요. 예. 그런 상황으로 가느냐. 예. 앞으로 이 이제 정치적으로 어떤 판단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오느냐에 따라서 네. 그 의지 정도가 달라질 거기 때문에 네. 조금 더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앞으로를 말씀하셨으니까 정리를 해보죠. 뭐 우리 최진영 변호사님. 특검을 통해서 특검법 자체 개정 필요성 이야기도 나온단 말입니다. 예. 이 특검을 했는데 연장하는 것조차도 대통령이 뽑은 대통령이 임명한 국무총리가 뭐 권한 대행을 하면서 기각을 해버리고 특검법을 좀 다시 봐야 되겠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앞으로 미래의 특검 어떻게 해야 된다 요거 정리를 해 주시죠. 결론적으로 미래엔 특검이 있어서는 안 되죠. 특검이 있다는 것은 미 국가에 뭔가 나쁜 일이 있었다는 것인데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영어에 accident will happen 사고는 일어나기 마련인 것이고 네. 이렇다는 것은 결국 지금 12번 했다고 하면은 우리가 어느 정도 특검에 대한 제도화할 수 있는 얘기가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또 우리 상설 특검법도 있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자꾸 옥상옥이 나오는 것은 저는 기본적으로 별로 좋지 않다고 봅니다. 우리나라에 네. 있는 지금 현재의 상설 특검법 그거 잘 활용하는 방법 정말 우리 그 국회에서 예. 다시 한번 좀 더 보강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김요한. 법이 미비했다고 생각을 하는 건 조금 오버인 것 같아요. 예. 왜냐하면 예. 이런 상황을 상정해 두고 법을 만들 수는 없는 거거든요, 사실. 그렇죠. 대통령 자체가 수사 대상이 될 거라는 걸 상정해 두고 청와대 압수수색이 될 거라는 걸 상정해 두고 법을 짤 수는 없기 때문에 이런 일이 다시 안 생기는 게 맞고요. 네. 만약에 이런 상황이 다시 생긴다면 그때는 어떻게 할 것이냐. 뭐 조금 몇 가지 자꾸를 수정하거나 예. 뭐 이를 보완할 필요는 있겠습니다만 예. 기본적으로는 그런 일이 안 발생하는 것이 제일 바람직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예. 두 분이 결론을 아주 명쾌하게 내주셨네요. 이런 일은 다시 한번 일어나서는 안 되겠다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자, 특검 탄핵 우리 국가적으로 상당히 국정이 혼란스러운 상황인 것 같습니다. 경제도 어려운데 여러분들께서 조금 더 참으시고 인내하시면서 화합하는 그런 생각도 한번은 해보실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곽수중의 뉴스 정면승부 최진영 변호사 그리고 이 뭐죠? 시사평론가 소개를 제가 드렸는데 법조기자 출신이십니다. 김요한 시사평론가 두 분과 함께 오늘 말씀 나눠봤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편한 저녁 되십시오. 예.
어떤 아이오닉으로 갈아타시겠습니까? 난 한 번 주유로 1000km를 가는 아이오닉 하이브리드. 난 주유소 갈 필요 없는 전기차 아이오닉 일렉트릭. 난 버튼 하나로 하이브리드와 전기차를 즐기는 아이오닉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전기차, 플러그인까지. 라이프 스타일에 맞게 골라 타세요. 아이오닉. 현대자동차. 네, YTN 뉴스 FM 곽수진의 뉴스 정면 승부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여러분들께서 들으신 방송은 YTN 라디오 뉴스 정면 승부 홈페이지 또 팟캐스트 팟빵을 통해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인터뷰와 토론 전문은 홈페이지와 인터넷 포털 사이트 검색을 통해서 확인 가능하시고요. 내일은 3일절입니다. 곽수진의 뉴스 정면 승부도 하루 쉬겠습니다. 지금까지 프로듀서 이은지, 작가 홍기 강현지, 기술감독 안홍진 전서연, 진행의 곽수진이었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편안한 목요일 밤 되십시오. 목요일 날 뵙겠습니다. 죄송합니다.